요즘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참 세상 편해졌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.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. 박찬규 기자입니다. 시각장애 1급의 36살 류소연 씨. 류 씨에게 스마트폰은 바보 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. 그 요즘 최근에 은행들이 많이 앱으로 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놨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회원 가입하는 것부터 좀 들어가는데 접근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령 뭐 이렇게 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든지 뭐 암호를 입력해야 된지 뭐 아니면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돼 있지, 웹 접근성에 있어서 잘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. 글자나 그림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60만 원 이상 주고 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너무나 많은 메뉴에서 정보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림 파일은 별도의 알림이 없어 어떤 그림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. 이미지 처리되어 있는 게 사실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미지가 돼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고 그냥 그 이미지에 100뭐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어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가질 수 없어서 그게 어떤 정보인지 그 사진이나 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개선돼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어떤 이미지인지 그런 부분을 좀잘 설명해 주거나 그런 태그 같은 게잘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은 일부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은 차별을 알리기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시각 장애인들이 정보 격차 해소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. 이걸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이나 모바일에서 우리가 당연히 법에 정해진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 몇 개를 상대로 우리가 집단 소송을 해요. 만약 이 소송이 성공을 해서 이기면 다른 기업들도 이 집단 소송 사례를 알려줌으로써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각종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. 하지만 정책과 인식의 변화 없이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. CNB 뉴스 박찬규입니다.